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집회 시위의 자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정말 소중하다면 이렇게 쓰레기를 널브러뜨리고 가고 저 고공담벼락에 오줌 누고 이럴까요? 이 국민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때 이분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금 뭐 서울을 살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아마 속이 좀 많이 터졌을 거예요. 16일, 17일. 저도 16일 밤에 저희가 그날 뭘 했죠? 시내에서 일을 봤었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민노총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6, 17일 날 1박 2일 집회였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시내에 차가 워낙 막혀서 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도를 보니 그 다음날까지도 거의 하루 종일 광화문에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가 완전히 그 지린내. 밤에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노송방가를 하고 민노총 그 노조원들이 그리고 이제 오줌 마려우니까 덕수궁 돌담길에 가서 쉬도 하고 그 다음날 그 서울의 가장 중심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그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 일대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완전 그 눈살을 찌푸리고 종종걸음을 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너좀 우리가 아직 이 정도인가? 우리가 아직 이 정도인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참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뉴스 잠깐 보시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보시면, 아이고, 이거는 경제 뉴스인데, 잠깐만요. 경제 뉴스는 조금 이따 하고, 이 민노총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셔요. 이게 민노총 사진이, 여기 이제 술판 벌리고 있지요. 그래서 뭐 광화문 여기 참 예쁘죠? 근데 예쁜데 우리 전국에서 아마 가장 깨끗하고 예쁜 곳 중에 한 곳일 텐데, 아이고 이분들 지금 이러고 계세요. 집에 가서 주무시지 왜 이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게 그 교보 앞에 교보 건너편에 동화면세점 앞인데 완전 쓰레기 산이에요. 그래서 술병, 비닐, 그다음에 출근 차량들이 쓰레기에 급정지. 인도는 담배 연기 흡연장. 왜냐하면 이거 이제 끝내고 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담배 피시고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5시부터 이걸 치우는데 끝도 없어서 우리도 노동자인데 이건 아니야라고. 이거 보세요. 지린내가 진동하고. 아이고. 이날 발언대에 올라온 한 건설 노동자는 3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이면 당연히 쓰레기가 생기고 간단히 밥 먹으면서 약주도 한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날 서울시는 이 건설 노조 측에다가 변상금 9,30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그 3만 명이 모이면 술도 먹고 뭐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지라고 이제 얘기했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집회 시위의 자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정말 소중하다면 이렇게 그 쓰레기를 널브러뜨리고 가고 저 고공담벼락에 오줌 누고 이럴까요? 이 국민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때 이분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집회를 하면 시민 집회 같은 경우에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는 가방에 넣어갖고 가고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 본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반감 없이 전달하고 싶은 거죠.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보면 시위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바를 국민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으면 쓰레기 처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민노총 분들은 지금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예의 바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힘을 과시하는 거죠. 우리는 광화문 한가운데서 이렇게 술판 벌릴 수 있어. 고성방가 할수 있어. 그 덕수궁에 오줌도 눌수 있어. 이런 힘 자랑이죠. 힘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이분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말을 잘 듣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좀 시끄러워도 참고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끄러운 거 참는 것도 분명히 규제가 있어요. 뭐 모인 사람들 수에 비해서 데시벨이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지켜가면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시위하느라고 약간의 소음이 있고 길이 막히고 이런 것은 인내하는 그런 민주시민의 소양이 우리 국민들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뭐 집회 시위를 해도 좀 투덜거릴 뿐이지 저분들도 자기 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라고 민주시민의 소양이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밤새 인도에서 저 아까 담요 덮고 주무시는 분 보셨죠? 저렇게 길에서 노숙하고 술판 벌리고 저 오줌 누고 그러는 것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나요? 저기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렇게 그 시내 한복판, 수도 한복판에서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 그 뭐랄까요? 모욕하는 거, 맘 놓고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 있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제가 지난주에 어디 그 세미나에 갔더니 그 시민들의 분노가 민노총한테도 가지만 민노총 원래 그랬으니까 이분들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법질서를 엄정하게 지킨다는 이게 무슨 정부가 이런 거를 방치하냐. 사실입니다. 경찰이 이걸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그쪽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거 좀 보실까요? 뒷짐진 공권력의 무너진 법치. 이게 무슨 엄정 대응이냐? 이게 지난 주 후반에 금요일 날그 제가 간그 세미나, 학자들 세미나였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법치를 준수하겠다라는 정부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분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밤까지 도심 교통이 마비되고 토사물, 100kg가량의 쓰레기. 그래서 이걸 치우는데 한나절도 모자라. 그러니까 도시의 그 생활을, 일상을 망친 거죠. 무법천지 아수라장. 그런데 중요한 건 경찰은 이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음주 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당연히 처벌 대상인데, 경찰은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문재인 정부부터 경찰이 요따오로 행동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느슨한 대응이 굳어진 거다. 근데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여론이 나빠지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등, 나섰지만 뭐냐 지금 뒷북이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잡아갔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원망은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밤에 이런 그 야간 행진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흘러가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정이 정부와 당이 대책을 논의했다 주말에. 그래서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는 시위 금지를 할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시위할 일이 뭐 있냐. 시민들도 잠좀 자자 이런 거죠. 잠좀 자고 아침에 좀 깨끗하게 시작하자 하루를. 당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위 금지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시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 달량이 선생님, 자정이 뭐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로 해야지. 아이고. 그리고 버트 선생님, 전 오후 6시부터 잡니다. 낭만 강아지 선생님, 밤 10시부터 9시, 아침 8시. 그리고 MLK 선생님, 저녁 6시부터 하자. 오케이. 제 선생님들 생각은, 마코 선생님, 시위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시위를 하는 사람 항상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죠. 저는 우리 마코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민주시민은 인내심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다른 분 선생님들은 다, 밤 12시부터 6시는 너무, 저거다. 너무 짧다. 이런 말씀이세요. 밤 8시부터 산으로 가자. 밤 10시. 그러니까 산으로 가자, 선생님. 밤 8시. 그치? 의견이 지금 선생님들은 이거를 밤에 못하게 하는 거는 찬성인데, 밤 12시는 너무 짧다. 그거죠? 지금 선생님들 의견은 다 분분하십니다. 버트 선생님은 저녁 6시부터 막자. 그래서 우리 달량이 선생님은 뭐였죠? 8시였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거리가 뭐냐 요겁니다. 지금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 게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중앙일보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겨레입니다. 한겨레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법은 안 그래도 야간 집회가 금지랍니다. 이게 집회 시위법 10조랍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에 이것을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이거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지 않지만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 이것을 보완하는 입법을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헌법 불합치는. 그래서 보완 입법을 요구한 상태인데 국회가 이때까지 보완 입법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헌재는 당시에 2014년에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한 법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안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이 당정이 12시부터 6시까지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저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판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런데 한겨레는 이것도 반대하는 겁니다. 한겨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한겨레는 이런 저쪽 변호사 선생님들의 말을 지금 빌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일정 시간을 무조건 시간대를 정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법적인 그 관점을 지금 당정이 얘기하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가 됐든 시간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 변호사 선생의 말은 이거 보세요. 소음, 술판, 노숙이 경범죄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일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밤에 밤부터 아주 한밤중에는 시위를 좀 자제하자라고 당정이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시간대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 물론 그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의 회로를 보자면 뭐 소음이 심하고 노숙이 눈에 거슬리면 과태료 물리세요. 근데 이거를 금지하는 법은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저는 일단 이겁니다. 당정이 법을 만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한데 일단 경찰은 왜 저걸 단속을 안 했을까요? 진짜 저 말도 맞잖아요. 경범죄잖아요. 오줌 누구, 저 술판 벌리고, 고성방가하고, 저거는 법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죠.
법을 집행은 안 하고, 지금 있는 법도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집회시위법을 만드는 걸로 곧장 뛰어간 것. 그러니까 저는 이런 법을 만드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헌재 판결에도 제가 볼 때는 위반되지 않는 것 같고, 최소한의 룰은, 서로 존중하는 룰은 있어야 될것 같고, 근데 첫 번째, 경찰의 태도 매우 문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문제가 돼서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저 시위를 한 사람들이, 그리고 시위를 편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서울 시민들의 그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자는 게이 모든 것의 기본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과태료 물려? 아이, 참.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서로 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정말 그 너무 한심하죠.